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2017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죠.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곡은 이제 코드 진행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거의 이제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는 정도의 그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중간에는 살짝 그 진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이런 코드 진행으로 갖고 있습니다. 2, 그 다음에 G샵 마이너 7, 그 다음에 A, 더 정확하게 말하면 A 애드 9, 그리고 A 애드 9에서 B를 베이스로 사용하는 요 코드. 코드폼 자체는 이서스4와 동일합니다. 근데 이서스4를 연주할 때는 이제 베이스, 근음인 요 이음을 살려주는 것. 요게 중요하고요. 그런데 제가 이번 곡에서 연주했던 A의 B베이스로 쓴 코드폼은 정확하게 보면 6번 줄을 뮤트를 하고 치게 됩니다. 그래서 근음인 B베이스가 살아나고 나머지의 A의 느낌이 살아날 수 있도록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A 애드나인의 B베이스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제 편의상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에는 A의 B베이스로 올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거의 반복입니다. 우주님 당신은 내 삶.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. 이런 식으로 요 패턴이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제로 제가 2017년도에 열렸던 그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. 그때 저도 또이 찬양을 처음 들었었는데 이 곡은 앨범에서 들으셨다시피 그리고 또 저도 그때 현장에서 들었을 때 건반하고만 이제 연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또 다르면서 잠잠하게 가사를 더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찬양이었습니다. 물론 이곡 같은 경우에도 악기들을 풍성하게 써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좋겠지만 그냥 기타 하나로만 연주하면서 찬양을 해도 되게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스트럼을 다양하게 연주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정도의 스트럼으로 그냥 꾸준히 유지하는 편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알아봤는데요.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그리고 또 같이 나눴으면 하는 찬양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